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알배기 배추 한통 가지고 겉절이를 맛있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재료로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알배기 배추는 굉장히 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유기농이거든요. 절이지 않고 바로 담도록 합니다. 양념 소개하겠습니다. 멸치 액젓하고 마늘하고 올리고당하고 매실액하고 빨간 홍초 한 개하고 풋마늘 쫑하고 다시마 물하고요. 통깨하고 고운 고춧가루하고 고춧가루 있으면 됩니다. 알배기 배추는 한두 번 정도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씻어가지고 다 분리해 놨는데 이렇게 알이 작은 것들은 그냥 넣어주세요. 그리고 잎이 조금 큰 것들은 이렇게 칼 가지고 이렇게 반씩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잎이 조금 큰 것들은 세번 잘라주세요. 겉절이는 척척 건져 먹는 게제 맛이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겉절이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물 50ml에 다시마 한 10분 정도 우려놨는데 건져내 주세요. 간은 취향입니다. 여기에 멸치 액젓 넣어 주세요. 한 50ml 됩니다. 그리고 마늘 한 스푼 들어갑니다. 올리고당 두 스푼 들어갑니다. 매실액 두 스푼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세 스푼 들어가고요. 고운 고춧가루 두 스푼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양념을 개어주세요. 통깨도 좀 들어가겠습니다. 마늘을 총총 썰어주세요. 쪽파를 대신 넣어도 됩니다.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빨간 홍초 하나. 다 넣어줍니다. 양념을 넣어주세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버무려가면서 조절합니다. 굉장히 연해서 소금 간을 안 해도 금방 숨이 죽어요. 양념 해놓은 거다싹 닦아 넣을게요.
중간에 간을 보시고 싱겁다 싶으면 액젓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거든요. 소금간장에도 이렇게 맛있게 금방 겉절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맛있겠죠? 굉장히 맛있어요. 한 통 담아내도록 할게요. 굉장히 아삭하면서도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이렇게 한 통 담아냈습니다. 부산아지 매표 알배추 겉절이가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알배추 많이 나오고 가격도 싸고 하니까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